하루 둥글 빛만이 보이고 मान पनि डकुमेन्ट्री बनाउन आएको है के यो विदेशमा जाने काम गर्न जान्ने मान्छेहरुको बारेमा किन छङ्ग्यौन जति कुरा गत्र मान्नुन्दे पानी हाले खुवा उरीको थाबासो को बुन्जे हेगल देल को गत्यो तोकाल्यो बुन्जे गल देजी आन्सिबिदा किचि किचि ताने अब यस्तै गराउने हो होइन तिमी होस्तो थियो होस्तो थियो कुरा होस्तो बुधवान कमास पिता साधन निम उडी योगी वाइनो इजु नगुन्जादुरम इ देहमिङु माङचिगि वेदा वाइनोङ आनिरा 필요하는 이 경제 밑바닥 일을 하러 왔습니다. 당신한테 사랑하는 가족끼리 있는 것처럼 당신한테 소중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랑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인간과 자유를 사랑한다. 우리는 법보다 인간이 더 조용한다. 어쩌려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생겨가는지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사람이 같은 사업에서 살면서 이게 20년 거의 18년 20년 생활로 이 사람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이러고 어? 그분들 때문에 공장도 돌아가고 같이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17년 8개월이란 유통기한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를 결국은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제 18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가야 하는 건데 그것도 강제로. 내가 이제 최고로 사랑하는 엄마 없다는 게. 엄마를 절을 했을 때 그때 눈물이 나더라. 결국은 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나를 이렇게 또 보내는구나. 네팔에서 잘 살아. 한국을 잊어버려. 공부 하나도 없어. 이렇게 18년 동안 뭐 기여했다고. 아직도 뭐 살아가고 있냐? 형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나라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18년 동안 살았던 내 삶의 터전 그립죠. 가고 싶고 내가 걸었던 길들을 한번 걸어보고 싶고 모든 게 하나씩 만져보고 싶고 그 냄새 맡아보고 싶죠. 날아가는